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10만 기념 영상으로 Q&A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제 나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97년생이고요. 아, 그 인스타의 아이디가 숫자가 02가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는데 너무 감사했지만 저는 97년생이고 02는 제 생일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겁니다. 원래도 노래를 3, 4년간 학원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막막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팀에 프로듀싱하는 친구가 유튜브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해줘서 이렇게 팀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 관리는 제가 목이 많이 건조한 편이라 물을 많이 마시고요. 가습기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잠을 많이 잡니다. 녹음 전날에는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해요. 일단 그냥 팀 동료고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고 그냥 앞으로 할 말이 없는데 이번에 같이 듀엣을 녹음한 것도 이제 원래는 저 혼자 하는 곡이었는데 듣고서 듀엣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는데 레브님도 수락하셨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현재는 없는데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네요. 아니 진짜 짜증난다. 지금 이것도 사실 커버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니까요. 그냥 가끔씩 기념 영상으로 올릴 것 같아요. 가끔씩 현재로서는 또 다른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브이로그는 한 번은 찍어서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번에 한번 인스타 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 준비를 안 해서 했더니 할 말도 없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영상도 약간 창피해서 지웠는데 나중에 인스타든 유튜브든 라이브를 하게 되면 좀 더 계획을 짜서 하고 싶어요. 팬미팅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는 제가 사실 집에서 잘 안 나와서 취미는 대부분 그냥 집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드라마 정주행하기, 넷플릭스 보기. 요새 많이 듣는 거는 K-POP을 많이 듣고요. 좋아하고 해외 팝도 되게 좋아하고 아무튼 되게 좀 신나는 곡을 좋아해요. 좀 흥이 나는 거. 해외 가수에서도 아리아나 그란데를 되게 좋아하고 한국 가수 중에서는 아이유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부른 노래 중에서는 유포리아랑 라비앙 로즈를 제일 좋아해요.
그때가 목 상태가 좋았고 그래서 녹음이 잘 돼서 결과물이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옷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사고요. 특정 쇼핑몰에서 막 산다기보다는 그냥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찾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요. 밖에서는 옷을 잘 안 사 입고 정말 급할 때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삽니다. 정확한 상호명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이크는 아반톤 CK6 맞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스칼렛 2i2. 근데 저희도 이게 장비가 오래된 거라 곧 바꿀 겁니다. 저희 팀의 프로듀서 친구가 제작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말을 해주면 그 친구가 제 키에 맞춰서 편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선곡 기준은 사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 제 의사가 거의 90%고 가끔은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해주시면은 듣고서 이거 좋겠다 싶으면은 할 때도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댓글은 전부 다죠. 당연하죠. 당연히 직접 다 읽고 하트도 직접 달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10만이 될 때까지 함께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실 잘 실감은 안 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